첫 데뷔작이라서 너무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고 예, 걱정도 되게 많이 됩니다. 스파이 컨셉 자체가 그 사실 철수 영이잖아요. 그래서 보통 대한민국 남자들 또 세종물산 상황실 같은 경우도 가장 저희 주변에서 편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보통 사람들 같은 사람들 그 스파이로 설정을 했었고요. 조업 중이던 우리 선박이 해적에 납치됐다. 빨리 협상 끝내고 마무리하자. 협상의 원칙 절대 상대방의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. 아, 나 지금 회의 중이거든. 지금 장난하냐? 내가 피시방에서 게임하나?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뭐 서로 이렇게 맞춰보자 한번 리허설 한번 해보자.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. 그냥 하자. 그냥 슛 가보자. 어떻게 오는지 뭐 계산도 서로 안 했던 것 같고 믿었던 것 같아요. 또 편했고. 근데 이제 경구 선배님이랑 저랑은 거의 그런 대화가 없었어요. 네, 뭐 뒤통수를 때리든 뭐 네, 복부를 뭐 가격을 하든 어디를 터치를 하든 간에 그냥 슉 가서 제 마음이 가는 대로 마구 네,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과 믿음을 줘서 그냥 뭐 한국말로 영위하는 거요. 저 사실은 이렇게 문소리 씨랑 항상 같이 있어서 너무 진짜 저한테 헬프 많이 줬어요. 이렇게 같이 연기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해요. 정말 팬이었어요. 그래서 근데 뭐 열심히 했죠.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막 제가 뭔가를 하고 막 공부하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연습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구하려고 해요 막 그런 것도 또 재밌었기 때문에 글쎄요 북한 언어를 다시 구사하고 북한의 인물로 나온다고 하는 거는 저한테 그렇게 큰 어떤 선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You look beautiful. 아, 고맙습니다. 집안 일이 국가의 운명보다 중요해? 저 잡아드릴까요? 제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. 보면서 정말 경구 선배님이 되게 그냥 그렇게 이제 아저씨처럼 나올 줄 알았는데 액션이랑 이런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, 생각보다. 전혀 그렇게 안 봤거든요.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배 나오시면서 액션 할 때랑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저 남자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했었어요. 오늘 네, 잘 부탁드려요.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잡아오라고 한다면 네, 설경구 선배님을 잡아오겠습니다. 제가 잡아오겠습니다. 내가 만만하냐? 제 남편이에요. 왜 이러세요? 갖고 싶다. 네, 저희 밀고 있는 공식 포즈입니다. 좀 들어갑니다. 마누라 잘 부탁합니다.